2023년 새해를 맞이하여서 여러분들 가정과 또 자녀손들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바울사도는 각처에 흩어져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그 처음 인사말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성도들에게 간구하는데 그건 어디서 오냐면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서 성도들, 교회 또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다고 했는데 이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세상 사람들, 많은 세상 사람들 많은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구별된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구별된 사람들. 이런 사람을 바로 성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구별되었고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성도들인 것입니다. 전에는 세상에 속해서 세상 풍속을 따라서 살던 멸망의 자식이었지만은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되었다. 얼마나 이거 귀한 축복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라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호의와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어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다 죄인입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 첫째 계명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세상에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로 또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죄를 짓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세상 사람들 중에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성도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가 뭐 조금이라도 잘나서 된 것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그 성도들 그 하나님의 자녀도 삼아주시고 항상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마지막 구원 받을 때까지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평강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은 성도들이 누리는 위로와 기쁨과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옛날보다 많이 더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하지만은 마음으로는 항상 그 불안하고 참 행복이 없습니다. 날이 갈수록 사람들은 더 마음이 거칠어지고 악해지고 죄를 더 많이 짓습니다.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옛날 어렸을 때 살던 그때는 좀 평온하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얼마나 복잡하고 참으로 그 인간관계가 너무나 이렇게 복잡한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보다도 보면은 통계적으로 보면은 부부의 관계 또 부모와 자식의 관계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왕따 당했다고 해서 어떤 그 어린 학생이 총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쏴서 많은 사람이 죽은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아니지만은 이 세상 사람들은 위로를 받기 위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술도 마시고 마약도 하시고 어떤 데는 자살해서 그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팬데믹, 또 코로나 팬데믹 전에는 한국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1년에 약 1만 5천 명 된다. 이렇게 통계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마 이 팬데믹 이후로는 훨씬 더 많아졌을 거예요. 더 살기가 어려우니까 말이에요. 그럼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은 참된 그 평안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저 마약하고 뭐 술 마시고 향락하고 이런 것으로부터 그 평안을 얻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된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나눠드린 거기에 보면은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영국의 청교도들이 고백해 내려오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대소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그것을 상당히 중요시해서 헌법에 그 소요리 문답을 교리로 채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도 중요하게 여기고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독일에서 제정된 것이고 1563년에 이게 출간된 것인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굉장히 오래됩니다. 400년이 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하는 그것을 위로와 평강에 대해서 여기 기록하고 있어요. 제 1문 보면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문제가 1문 시작.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살아서나 죽어서나 이것은 잠깐 동안 세상에서 받는 위로가 아니라 영원한 위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죽을 때도 더 죽은 이후에도 그 영혼이 영원한 그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할 말이에요. 위로라고 하는 것은 고생과 그 슬픔을 당한 사람들에게 공감을 표시해주고 격려하고 달래주는 것이 위로인데 세상 사람들은 뭐 인기, 권력, 인기, 뭐 쾌락, 마약, 술 이런 것을 추구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여기 보면은 유일한 위로는 뭐냐면은 생사의 기록에 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안심하고 평화를 누리는 것. 죽음 앞에서도 안심하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 참된 위로가 뭐냐 말이야.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신뢰에서 비롯된 흔들림 없는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보면은 거기에 다윗이 지은 시인데
압살롬의 반역을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가지고서 침을 위기에 처했을 때에 지은 시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이 없으리로다. 4절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죽음 앞에서 언제 그 반역자들에 의해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이 나를 함께 계신다. 그리고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신다.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바로 그 인도하여 양떼를 인도하고 보호해주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안심하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답을 또 봅시다. 우리 성도들이 받는 그 뭐 어떻게 되냐 한번 봅시다. 여기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진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 우선 거기까지만. 여기 보면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내 몸과 영혼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참된 평안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것이 있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께서 피로 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사서 주님의 것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로마서 14장 7절 9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그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되었습니까? 거기 한번 계속해서 한 절 또 읽읍시다.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시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즉 성자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받은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어요.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완전히 죄사함을 받았어요. 남김없이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더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단 말이지. 그리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깨끗이 청산해 주시고 하나님의 주님의 것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이 대속 우리가 속죄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예수님은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다 청산해 주신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옥 갈까 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언제 죽어도 말이죠. 주님의 것이에요. 예수님이 다 우리의 죄값을 청산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죄사함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때문에 우리는 죽고 이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믿기 전에는 마귀의 종로로 살던 사람. 알게 모르게 우리는 다 죄의 종, 마귀의 종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고 마귀를 따랐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그 후손들도 다 마귀의 종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셔서 우리를 그 모든 죄를 청산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삼아주셔서 지금은 마귀의 세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이 되었다. 예수님의 종들이 된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가지심은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배여 종로로 사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마귀의 권세,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죄를 다 사함받았을 뿐만 아니라 마귀의 종노릇하는 것,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어요.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고 해치려고 하지만은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보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보면은 여기까지가 우리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받은 사람들의 상태죠. 그 다음에는 성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따릅니다. 또한 시작.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이것도 성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어떤 분입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천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가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신단 말이지. 보호해야지. 그리고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해서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슬프고 어려운 일을 고난이 있지만은 그것이 다 합력해서 구원을 이루도록 나에게 유익이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2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능히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세상 핍박하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로니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참새 한 마리, 아주 하찮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을 그냥 버려두시겠냐는 것입니다. 머리털까지, 우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신이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압니까? 근데 하나님은 다 아셔요.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그만큼 세밀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항상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난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들 요셉의 얘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서 애굽으로 팔려가서요.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웠습니까? 그래서 보디바디라고 하는 바로왕 시위대장의 밑에서 일하는데 나중에 억울하게 또 해서 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런데 옥에 갇혔는데 거기서도 이 요셉은 늘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그 옥 중에서 바로왕의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또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또 꿈꾼구를 해석해 줘가지고서 나중에는 바로왕이 꿈꾼 것을 요셉이 해결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굶주려 있던 자기 가족들을 다 이렇게 애굽으로 와서 먹여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다 선을 이루게 된 것이에요. 저는 가끔씩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이삭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많은 선물을 약대에 싣고서 가서 리브가라고 하는 그 처녀를 만나는 장면을 항상 보면은 아주 참 재미있고. 근데 그 하나하나 다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그렇게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도 다 그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 우연히 결혼된 것이 아니에요. 참새 한 마리도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신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짝을 맞춰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만일 그렇게 남자면 그게 고통을 따라오고 합당한 형벌이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자기 아내나 남편을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줄 알고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 저와 저희 아내 참 짝이 잘 맞는 것 같지만은
항상 다투어 집에서. 뭐 때문에면 나는 느리고 저 사람은 얼마나 빠른지 말이지. 운전할 때도 보면 아 이렇게 좀 빨리 다니지 못하고 그렇게 한다. 나는 저 사람이 운전만 좀 항상 두려워. 너무 우유 사고 날까 봐 두려워서만 서로 잔소리를 하게 된다면. 그러나 하나님이 다 뜻이 있어서 이렇게 한 줄을 알고 이해를 해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우리 봅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그의 성신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하여 살도록 하십니다. 이 성령, 성령께서는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또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살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특별히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구원 받도록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또 성령님이세요. 결국 성부, 성자,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이 세상에서 복된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이게 축복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에서 조그만 어려움을 당해도 잠깐인 줄 알고 그것을 다 견디고 이겨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대신에 성령님이 우리 오셔서 우리 마음 안에 계신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성령님이 여러분들 마음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몸은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고 했어요. 성령님이 계신 줄 알고 말씀을 따라 성령님을 따라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기독교 신문을 봤더니 우리 성도들이 가장 많이 읽는 구절이 뭐냐, 성경 중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일 많이 읽는 성경 구절이 무엇이냐, 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닐까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통계적으로 나왔는데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그게 제일 많이 읽고 이렇게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이런 분들 다 알지만은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온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무슨 일이 있으면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기도하여 아뢰면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한 마음에 참된 평안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함으로 우리가 어려운 일은 다 하나님께 맡기면은 그 하나님이 대신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새해 들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어려운 일을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 의지하고 승리하는 삶을 그리고 마음의 평강을 얻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